철저하게 지키는 김장만 씨. 이젠 직원들의 식사를 먼저 챙길 정도다. 그가 즐겨 먹는 점심 메뉴는 쌈밥. 여럿이 함께 먹다 보면 정해진 식사량을 잊을 때도 있지만 채소를 많이 먹어 과식을 피하는 것도 김장만 씨가 터득한 외식 노하우다. 많이 먹고 싶어도 딱 뭐 고기도 몇 점 그 몸 끝나고 그래도 배고프면은 이제 야채 갖다 많이 먹어요. 그럼 포만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당뇨약을 끊고 혈당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김장만 씨는 두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으며 혈당 변화를 더욱 꼼꼼히 챙기고 있다. 마지막을 먹고 골프 연습을 두 시간 후에 576이었던 거가 지금 뭐 127, 107까지 그냥 투약 없이 지금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는 거죠. 당뇨 관리에 있어서 기본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건강하지 못했던 생활 습관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게 기본이고 이 기본만으로도 한 20 내지 30%는 투약 없이 혈당이 조절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김장마님의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 경우죠. 이분은 결국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 지금 투약 없이 혈당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있어서 키가 결국 생활 습관의 변화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벌써 5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김정수 씨. 그녀에게 가장 힘든 것은 식이요법이다. 저녁에 뭘 많이 먹거나 이래서 200 정도 이렇게 올라가도 식사를 어떻게 식전 혈당은 평균 1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식후 혈당이다. 그렇다면 김정수 씨의 식사 방법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을 해결해 보기로 했다. 아침 식사 전부터 저녁 식사 후까지 물 빼고 드신 거 모두 간식까지 음식 명하고 분량 어느 정도 드셨는지. 김정수 씨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음식을 분석한 결과 넘치는 식사량이 문제였다.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 계통의 음식물을 매우 좋아하시고 또 양을 매우 많이 드신 편이십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혈당 수치를 높이는 간식이나 탄수화물 계통의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식사 구성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녁 식사인 경우에 채소가 너무 적어서 섬유소가 전체적으로 적은 식사를 보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김정수님 같은 경우는 검사상으로 고지혈증도 보이시고 고혈압도 있으시기 때문에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음식을 드셔야 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드시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식사량은 하루에 필요한 열량으로 구할 수 있다. 일일 필요 열량은 키와 정상 체중 그리고 평균 활동량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김정수 씨의 경우 체지방률이 34.6%로 과체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체중은 75kg이지만 정상 체중은 약 54kg. 일일 필요 열량은 1620칼로리다.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제외한다면 김정수 씨의 정해진 한 끼 식사는 약 500칼로리.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가장 기본적인 한식 식단으로 실제 한 끼 식사량을 알아봤다. 밥은 3분의 2 공기 정도 양이고 불고기와 생선은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하고 나물 반찬은 작은 접시로 한 접시 정도면 알맞다. 하루 2000칼로리가 필요한 남자의 경우 한 끼 식사량은 약 600칼로리다. 밥은 한 공기 정도고 생선과 고기 그리고 나물 반찬의 종류와 양은 여자의 500칼로리 식단과 동일하다. 하지만 실제로 식품별로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고 어느 정도의 열량을 내는지 일일이 기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식품교환표다. 식품교환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먹는 식품들을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 분류해 놓은 것이다. 곡류군, 채소군, 지방군, 과일군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같은 군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식품을 골라 먹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유군이 1600칼로리 경우 하루에 8교환 다니면 아침에 2교환 단위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밥으로 해당되는 양은 3분의 2 공기고요. 이것을 식빵으로 대신해서 드셨을 때는 식빵 두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식품 교환표이고 이것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쉽게 식단을 작성해서 내 칼로리에 맞춰서 드시기라는 쉽지 않지만은 이 식품 교환표를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쌀밥은 좀 적게 먹어도 되지만 잡곡밥은 많이 먹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잡곡밥을 많이 먹으면 골고루 영양 섭취가 되기 때문에 또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이지 잡곡밥이라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되겠습니다. 어떤 술이건 간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의 총량에 관계되는 것이지 술의 종류가 뭐 당뇨병 환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든지 크게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 한번 드실 때 뭐 소주로 해서 한두 잔 정도 그 정도는 뭐 드셔도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술을 드실 때는 그게 칼로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양만큼 그 밥을 좀 덜어내고 드시면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단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들어가는 당분 정도는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섭취하는 양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로는 지나치게 단 음식은 좀 피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조리할 때 단맛 나는 것은 일체 써서는 안 된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클리닉, 이번 주부터는 가톨릭 의대 김동욱 교수로부터 백혈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불치병으로 알려져 온 백혈병, 특히 소아백혈병을 앓는 어린이들이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모습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데요. 이 백혈병은 혈액에 생기는 암으로 다른 모든 암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성인들에게 더 많이 발병합니다. 또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유전에 의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김동욱 교수의 백혈병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백혈병의 원인과 증상입니다. 백혈병은 많은 영화나 소설, 드라마의 소재에서 주인공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암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성인 10대 암에 범죄도 들지 않는 매우 드문 암의 일종입니다. 특히 이 백혈병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거나 또는 매우 위험한 합병증이 자주 방영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죽는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에 새로운 진단법이나 치료법 등의 개발로 인해서 더욱 치료 성공률이 높은 그런 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백혈병은 혈액에 생기는 암입니다. 즉 우리 몸속의 피는 지구 둘레의 3배가 넘는 13만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우리 인체의 조직과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혈액세포들은 각각 특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적혈구는 인체 곳곳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백혈구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침입자를 공격하여 우리 몸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혈소판 세포는 저희 몸에 곳곳에서 상처가 있을 때 출혈을 억제해주는 그런 지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입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혈액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세포들의 암이 발생한 것이 백혈병이고 이 백혈병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혈액세포들이 대량으로 증식하여 인체의 각종 조직과 장기에 침입하게 되고 이러므로서 각 장기나 조직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바로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의 증상은 먼저 정상 적혈구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빈혈에 의한 것으로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 보이고 전신이 그 곤태감에 빠져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서 환자는